그러면 그 시간이 돼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사회의 변화 대응을 주제로 한 연합 심포지엄을 시작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정광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행정학과 교수 구교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았고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심포지엄은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심포지엄이 마무리된 다음에는 동영상이 업로드돼서 올라갈 예정이니까 혹시 오늘 기회가 안 돼서 심포지엄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 학교에서는 사실 이런 시도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색하기도 한데 처음 시도이다 보니까 아마 미숙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이제 심포지엄을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고려대학교 정경대학의 정외과, 그 다음에 경제학과, 통계학과, 그리고 행정학과의 4개의 연구소가 연합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변화해야 하는가에 관한 심포지엄을 기획을 하게 됐고요. 이 심포지엄은 여러 편의 그 시리즈의 심포지엄의 첫 번째 시리즈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에 앞서서 학장님, 저희 정경대학교 학장님을 모시고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듣고 그 다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의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은 아까도 잠깐 시작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보통 이런 거 하면 3시 반부터 한다 그러면 한 3시 40분 진짜 시작하고 좀 얘기 좀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딱 중계되고 하니까 정확히 3시 반 하나 둘 셋 딱 시작하잖아요. 이것도 정말 코로나 이후에 많이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뭐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변화를 겪고 있고 사실 누구도 해보지 않은 걸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사회가 그 전과 다르다는 거는 뭐 지금은 너무나 이제 거의 진발 정도로 이제 많이 퍼진 건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은 과연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 그런 것들을 특히 소위 그 지식인이라면은 특히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지식인들이라면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답을 해야 하는 게 마땅한 책무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저희 그 정경대 4개 학과의 그 대표 연구소들이 연합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답하는 그런 이제 자리를 마련한 거죠. 그래서 오늘 심포지엄이 오늘이 처음이고 그 다음에 6월 18일 맞죠? 그때 이제 두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1학기 때는 그렇게 두 번 하고 다음에 2학기 때 또 두 번. 그래서 아마 올해는 총 4회에 걸쳐서 심포지엄을 기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정말 우리 사회에 어떤 이런 화두를 던지고 어떤 그 대안을 찾는 그런 정말 좋은 자리가 될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정경대 자체에서도 사실은 정경대 내과가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그 학문 백그라운드를 가진 내과가 그리고 내과를 대표하는 연구소들이 같이 이렇게 무엇을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정경되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당연히 뭐 성공적으로 굉장히 의미는 돼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시리즈가 앞으로 총 그 네 번의 기획이 정말 잘 돼서 정경대 차원에서도 굉장히 서로 간에 그 도움이 되는 그런 모임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도 의미 있는 그런 질문과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네. 오늘 그 발제해 주시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고려대학교의 정경대학에 속해 있는 4개 과 연구소 소장님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같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경제연구소 강성기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이진환 교수님. 신경소 성성 교수님이 지금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사회하고 토론 맡아주신 갈증 맡아주신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 맡아주신 홍대학과 황영애 교수님이시고요. 국가 위기와 정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아주신 정의학과 박홍규 교수님. 뉴노멀 코로나 시대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아주신 행정학과 최상욱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본 취지의 본 심포지엄의 취지에 맞춰서 여기 직접 오시지 않고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계시는 경제학과 김범수 교수님이십니다. 김 교수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 마이크를 사회를 맡아주신 홍영애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홍영애입니다. 제가 좀 연식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퇴임을 앞두고 연구실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아마 그 시간 관리를 위해서 사회자의 그 역할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각 발표는 10분에서 15분이 배정이 되었는데 제가 12분이 지난 다음부터는 이게 바짝 서둘러야 된다는 의미에서 숫자 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그 대학에 처음 들어온 게 70년대 중반이었는데 들어오자마자 캠퍼스가 폐쇄되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다른 이유에 의해서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떠나기 또 가까이 지니까 또 폐쇄되는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굉장히 통속적인 그 영화처럼 처음과 끝이 유사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이게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마침 이런 취지의 포럼이 생긴 거에 대해서 제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영광스럽게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첫 발표는요, 박홍규 교수님이십니다. 박홍규 교수님은 한국 및 동양 정치 사상을 전공으로 하시고 있죠. 필요한 소개, 자세한 소개는 본인이 조금 더 이제 마이크 잡은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제 제목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생각한 국가 위기와 정치 리더십입니다. 네, 박홍규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정치의학과의 박홍규 교수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라고 해서 갑자기 긴장이 되는데 동양정치사상, 한국정치사상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가위기와 정치리더십을 발표한 데니까 선생님이 그런 것도 하세요? 라고 저희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요즘엔 다 해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동양사상, 한국사상을 하지만은 한국정치에 관심을 늘 갖고 있었고 한국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박홍규 교수입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만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제목은 원래 포스터에 나가 있는 것은 국가 위기와 정치 리더십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제목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할 말이 딱 3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3분. 그래서 이게 발제문에 있는 1차적 논점이라는 부분에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15분을 견디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앞에다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생각한 국가위기와 정치 리더십이라고 바꿨습니다. 생각한 건 제가 생각한 겁니다. 그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국가위기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제가 생각하는 국가 위기와 정치 리더십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위기와 정치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되면 1차적인 논점은 간단합니다. 만약에 코로나19가 국가위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코로나19는 인명피해가 있었고 경제적인 타격이 있었죠. 그러면 일상적인 경쟁, 정치적 쟁점, 정치적 논쟁들은 일시적으로 잠복되고 수면 안에 가라앉고, 그러다 보면은 정치 리더십을 발휘하기 쉬운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러한 만약에 코로나19를 국가 위기라고 본다면 정치 리더십을 발휘해서 대처를 잘하면 지지도가 상승할 것이고, 정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 대처를 잘못하면은 지지도가 하락할 것이다. 전자의 사례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해 볼 수 있고, 후자의 사례로서는 일본의 아베 수상을 생각할 수 있다. 요게 끝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 생각을 다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국가위기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제 자신 스스로가 국가위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국가의 위기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국가를 개개의 인간과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형적인 방법은 플라톤식 방법이에요. 플라톤이 국가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개인과 비교를 하면서 하죠. 마찬가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 위기에 앞서서 개인의 위기란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개인의 위기는 육체적 위기와 정신적 위기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신적 위험, 육체적으로 위험한 상태가 있고 정신적으로 위험한 상태가 있다. 그렇다면 국가도 또한 인간의 비유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드웨어의 위기가 있을 수 있고 소프트웨어 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럼 하드웨어 위기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첫째, 경제 위기. 둘째, 정치 위기. 예를 들자면 정쟁이 심화돼서 정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내란이 일어나거나 하는 거, 또는 더 나아가서 국방 위기까지 있어서 전쟁이 발생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하드웨어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국가에 있어서의 소프트웨어란 뭐냐?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는 이거를 인문 가치의 위기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인문 가치의 위기.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규범, 가치관, 공동체 의식, 뭐 신뢰성,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를 나눠본다면은 국가의 위기도 단순한 하드웨어 위기가 아니라 이러한 소프트웨어 위기에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자, 더 나아가기에 앞서서,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는 과연 국가 위기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한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논쟁이 있었어요.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이때 방역 전문가들과 대한민국 정부 사이에 논쟁 또는 대립이 있었죠. 방역 전문가들은 희생자, 확진자와 희생자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았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한국 정부는 통제를 하지 않았죠. 예. 자, 한국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 확진자나 사망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 그 자체를 국가 위기로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정부는 더 중요한 것은 경제, 정치, 외교, 국방의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봤던 것 같아요. 따라서 제가 단정하건 코로나 자체는 국가 위기가 아니다. 아마 당시의 정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즉 확진자나 사망자의 수의 증가는 위기로 직결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 인명피해는 과학기술의 영역이고 의학의 영역이라 그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또 경제 타격이라는 부분도 다양한 경제 정책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잘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죽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확진자가 늘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타격을 받는 것, 그것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 모든 국가가 하는 거예요. 단지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국가 경제가 파산하거나 정치 지도자가 몰락하는 상황까지는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발생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역시 팬데믹은 국가 위기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컬럼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5월 18일자 중앙일보에 전 외무부 장관이셨던 윤영관 장관님의 컬럼입니다. 거기서 어떤 지적이 있냐면은 이 팬데믹을 통해서 장기적인 추세가 확실히 더 선명해질 것이다. 자, 첫 번째 장기적인 추세는 뭐냐면 각국에서의 경제 성장이 저하되고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따라서 1970년대에 신자유주의가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따라서 각국의 국내는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어왔고 이 팬데믹을 통해서 그 심화의 도는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장기 추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추세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력의 격차가 점차 더 소멸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취하고 있듯이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선택하고 있고 반면에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아직 미성숙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아직 세계 속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기존의 리더였던 미국은 리더십을 상실하고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아직 리더십을 발휘할 단계가 아니다. 그것을 윤영관 전 외무장관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국제 리더십의 실종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신냉전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장기 추세가 지금 팬데믹을 통해서 점차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컬럼을 써주셨어요. 그 전제 하에서 저는 그 컬럼의 추세 두 가지 추세를 인정하는 위해서 그러면 자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의 위기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대한민국 위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의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가, 위기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두 개의 부분을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영역에서는 첫 번째,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실정, 잘못된 정책의 산물들. 우리 잘 알고 있죠? 경제 정책에 따라서 경제 상황이 악화됐던 부분들, 외교 정책에 따라서 주변 국가의 갈등이 심화됐던 상황들, 그리고 인사 정책이 잘못되어서 발생했었던 사태들. 자, 이러한 사태들은 사실은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단지 잠복되어 있을 뿐이죠. 그러한 실정들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충격, 경제적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방대한 양의 유동성 자금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인지 아닌지는 저와 같이 한국 정치 사상이나 동양 정치 사상을 하는 사람이 알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왜냐?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데도 주식시장은 나 홀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상승하는 것은 유동성 자금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그쪽 업계의 분들의 평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정도로 막대한 공적 자금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아마도 그 후유증은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부분 긴급조치에 따르는 경제회생을 위한 긴급조치를 회상하기 위한 그런 부작용들이 발생할 것이고 그것은 위기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윤영관 장관님의 컬럼에 따라서 그러한 장기 추세는 한국에도 여지없이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고, 그다음에 국제 문제, 국제 리더십이 실종된 상황 속에서 북핵 문제는 다시 재점화될 것이고, 일본과의 악화된 관계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신냉전 시대에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입장을 선택을 강요당하는 그러한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더불어서 하나만 더 지적을 해본다면은 한국 정치의 각질화가 더 심해질 것이다. 아, 각질화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각질화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 되면 자기 발바닥이 이렇게 딱딱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유동 유연성이 상실된다라고 하는 거야. 한국의 이념 정치가 양극화되면서 야당과 여당 간에, 진보와 보수 간에 딱딱하고, 그래서 고슴도치처럼 돼서 상대를 찌르기에, 방어하기에 바쁜, 예, 그러한 현상을 저는 한국 정치의 각질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마도 한국 정치의 각질화가 좀처럼 유연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 보수 야당은 반격은 가속될 것이고, 진영 논리는 좀처럼 해결될 것 같지 않다. 물론 오늘인가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들과의 3자회동이 있었죠. 예, 아까 잠깐 보니까 굉장히 협치를 위해서 덕담을 오고 가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실제 한국 정치 속에서 효과를 발휘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하드웨어 영역에서의 한국의 위기의 요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소프트웨어 영역에서의 위기입니다. 인문가치 영역에서의 위기라고 했죠. 규범들, 가치관들, 공동체의 문제들, 신뢰성의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이죠. 저는 작년 2019년이 한국에 있어서 카오스의 시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오스, 붕괴, 진실이 무엇인지, 신뢰가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공동체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규범으로 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졌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뜨고 싶다는 얘기를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경제가 어려워서, 정치가 어려워서 라기보다도 삶이 어렵대요. 사유가 어렵대, 생각이 어렵대, 머리가 어렵고 짜증나고, 그것은 사람들이 느끼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바로 인문가치 영역의 위기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지금 한 가지 사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정대협 또는 정의연과 관련된 유미양 씨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미양 씨 사건만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인문적 가치의 위기를 드러내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위험 요소들은 어느 순간 증폭되면서 바로 한국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치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특히 4.15 총선의 의미와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결과는 분명합니다. 균형이 아니라 쏠림, 180석의 거대 여당이 탄생했습니다. 국민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보수 야당에게는 쇄신과 재건의 명령이었고, 진보 여당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란 무엇이냐, 정치 리더십을 발휘해서 위기의 요인들이 진정한 의미의 한국의 위기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한 정치 리더십이 무엇이 필요할까? 하드 영역에 있어서는 협치입니다. 각질화를 탈피하고 국내 통합을 실현해야겠죠. 그리고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화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잘 유지하는 균형 잡힌 외교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입니다. 소프트웨어 영역에서의 정치 리더십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드린 인문 가치가 살아있는 한국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 리더가 해야 되는 중요한 요인들이,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만 그러한 위험 요소들이, 위기의 요소들이 한국의 위기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고, 한국은 좀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기술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는 동안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그 박상수 교수님, 김범수 교수님, 김선빈 교수님 세 분의 그 공동 연구시고요. 발표자는 김범수 교수께서 하시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소개하자면 김범수 교수는 미시경제학을 전공하시죠. 그리고 그 영역으로는 보건경제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제목은 How Korea Perform Better in COVID-19 Pandemic입니다. 네, 김범수 교수님, 네, 1분 이내로 좀 소개를 좀 추가하시고요. 시작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울리학교 정의학부에 있는 김범수입니다. 사회자님께서 황혜인님께서 너무 잘 소개해 주셔서 다시 더 소개해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고 보고하는 내용은 저희 교수님과 울리학교 정의학과에 계신 김선빈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경제학자가 얘기를 한다 말씀 드릴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코로나19 이런 거를 말씀드릴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코로나 감염병을 잘 대처하고 판단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무엇 때문에 잘 대처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얘기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건경제학을 해서 보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감염병으로부터 어느 정도 그 감염병을 컨트롤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거, 전세계가 그렇게 떨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면 벗어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전염병이 어떻게 그만한 퀄리티에 대해서는 수학자들이 수학 모델을 가지고 아주 오래전부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한 다음에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런 유튜브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SIR 모델이라고 해서 1927년에 커넥하고 맥켄드릭이라는 수학자가 감염병, 질병이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그런 모델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에서 조금 더 발전한 모델이 SEIR이라는 것인데요. SEIR 모델은 처음에 이제 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이 있다가 그걸 서셉터빌리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번에 각 병을 가진 사람하고 접촉이 일어나게 되면 그 상황이 익스포즈된 상황인데요. 접촉이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병에 걸리는 건 아니고요. 걸리는 사람도 있고 걸리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걸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인펙티드 단계로 넘어갔고요. 그런 다음번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회복이 되고 아주 어느 정도 불행한 일부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기도 하거든요. 그 마지막 단계는 루모프라고 해서 네 가지 감염병이 발생하고 나면 국민 전체를 봤을 때 이 네 가지 단계로 병이 진행된다라고 해서 이걸 그런 모델을 설명을 해서 얼마나 도대체 병이 감염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인 R0라고 해서 이제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기초 재생산 지수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이게 뭘 얘기하는지
같은 거냐 하면 감염되어 있는 한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로 감염되는 전염병이 대표적 수두나 홍역 같은 격이 있는 이 R제로가 재생산 지수가 10이 넘어가기입니다. 호흡기로 비말, 숨 피는 거에 있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진 환경도 이 경우에는 3.5에서 6점. 일반적인 감염의 경우에는 6에서 3, 6점의 경우에는 1.5에서 2.8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코로나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발병하면서 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1.94에서 5.7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 질병이 확산되는 것은 두 가지에 의존해서 확산되게 됩니다. 하나는 병의 본류가 특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기도 전파제 생활로 전인 것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적화되는 특징 감염력이 크고요. 유활로 정화되어 있어요. 하지만 병의 고유와 특성은 바이러스가 특성이기 때문에 누구나 뭘 어떻게 한다고 바꾸는 게 아닙니다. 반면에 사회적 특성에 의해서도 질병이 얼마나 확산될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는지 일적 대도시에 있는 환경과 시골에 있는 환경 사이에서는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나 이런 방역 활동에 따라서 이런 사회적 특성 서로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은 이런 방역 활동에 따라서 사회적 특성의 부분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구현 특성의 변화가 없는 것이지만 사회적 특성으로 인해서 확산되어 협상의 속도가 바뀌는 것은 우리가 방역에 의해서 변동시킬 수 있고요. 코로나의 경우에는 인류의 지금까지 4000번도 비슷한 유행이 있었지만 코로나 그 바이러스는 처음 이번에 등장한 바이러스인데 기존에 등장했던 바이러스에 비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증상 감염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언론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이미 접하셨겠지만 무증상 감염자가 있는 많은 예들은 거의 굉장히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무증상 감염자가 그럼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고요. 알려진 바로는 10에서 50% 정도일 거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사람들이 사용하던 이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 사용하던 SIR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환자가 얼마나 발생할지를 알아보려고 했을 때 기존 모델들은 무증상 감염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증상 감염자를 포함한 모델을 변형된 모델을 사용하는 게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변형된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이 논문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무증상자가 존재하는 상황을 반영한 변형된 SIR 모델을 가지고 증상자, 무증상자 모두가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현실 자료를 가지고 모델을 추정한 것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학자들이 이거를 해서 훨씬 잘할 수 있는 왜 도대체 경제학자들이 이 모델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장점은 자료를 가지고 모델 추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경제학자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도대체 그럼 우리가 한 사람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는 거의 알기가 어렵습니다.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 사람이 개인적인 자료, 개인별 자료를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모든 것이 완벽치 않기 때문에 실제 현재 우리에게 존재하는 자료는 어떤 자료만 존재하느냐면요. 확진자가 도대체 날별로, 일자별로 확진자가 몇 명 있었는지, 도대체 사망자는 몇 명인지가 지역 혹은 국가 단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통해서 확진자 숫자와 사망자 숫자를 가지고 변형된 SIR 모델을 사용해서 병의 의료화 특성과 사회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병의 의료화 특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다른 사회적 제약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냥 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상황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런 상황은 어디에서 가장 유사하게 발생했느냐 하면 코로나 발생 초기에 이탈리아의 경우가 가장 유사한 상황으로 찾아뵙습니다. 1월 31일에 이탈리아에서 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3월 14일에 11,666명의 확진자가 나올 때까지가 거의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3월 8일에 그 지역을 통제했고 3월 10일에 이탈리아 전국을 통제하긴 했지만 우리가 생각 뉴스에서 많이 보신 것처럼 이 병의 환자가 나오는 것은 어떤 현상을 발생시킨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3월 14일에 이탈리아의 상황까지는 별다른 방역활동이 크게 없었던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퍼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탈리아에 있는 확진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증상이 있었어요. 병원에 와서 아, 나 이렇게 아픈데 했을 때 진단검사를 통해서 확진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증상자는 전혀 잡히지 않고 있고요. 무증상자 중에서도 일부만이 잡힐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됩니다. 반면 한국은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냐 하면 한국은 1월 22일에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이 첫 환자로 발생됐고요. 우리한테 알려졌고요. 2월 18일에 대구에서 첫 번째 환자가 발생했는데 신천지교회를 통해서 대구에서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했고 2월 23일에는 국가에서 감염병 위기경보를 격상했고요. 5월 19일에는 11,078명이 되었을 때까지의 자료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금 환자, 확진자가 잡히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무증상자의 경우에는요. 학생 병역팀 간에 학교사를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을 최대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적 접촉을 규제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원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검사 결과 양성이 되면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생활치료시설로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가격리 혹은 생활치료시설에서 역시 14일간 격리를 유지하고 마지막 14일이 끝날 때 다시 한번 검사해서 음성도 확인이 되어야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고요. 해외 입국자의 경우는 4월 1일부터 병원에 대해서 14일간 자가격리를 시키고 있고 자가격리 앱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확진자 숫자는 진단검사를 받은 무증상자와 무증상자를 합한 숫자이고요. 이 면에서 이탈리아의 숫자와는 굉장히 다른 숫자입니다. 이 두 데이터를 동시에 사용해서 한국과 이탈리아 자료를 이용해서 SIR, 변형된 SIR 모델을 추정해서 병의 부유한 특성인 검사력이 유증상자, 무증상자 사이에 일정하다고 가정하고요.
어떤 숫자가 이 한국과 이탈리아의 상황을 가장 적합하게 맞추는지 모델 추정을 했고요. 한국은 확산 패턴에 따라서 시기를 두 개의 시기 2월 26일 이전과 이후로 추정한 결과가 가장 현실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 그 나누어서 추정했습니다. 네, 김범수 교수님, 1, 2분 내로 네. 우선상자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0에서 50% 사이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에서 우선상자가 20%일 경우로 생각해 보면 가정에서 추정을 해봤을 때 자연 상태에서의 재생산 지수는 환자 한 명이 발생했으면 6.9명의 환자를 다시 만들어내는 것으로 추정되었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탈리아에서는 병원에 와서 들어와서 확진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은 실제 환자 수보다는 훨씬 적고요. 약 3.7% 정도만 병원에서 격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사실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저는 우리도 무증상 감염자가 이렇게 많이 있을 거라고는 알지 못했지만 한국은 메르스의 경험이 있었고 사스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무증상, 무증상자가 한꺼번에 다 방역망 안에 상당히 존재하는 상태가 됐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재생산 지수가 3.9였는데요. 그 이후에 0.588, 0.5 추적으로 추정했습니다. 격리하는 비율은 초창기에는 4.3%였는데 그 이후에는 60.1%로 증가했습니다. 공학에서 말씀드리면 한국의 방역 모델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무증상자뿐만 아니라 무증상자까지 모두 최대한 격리시키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점이고요. 따라서 무증상자에 대한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시행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창기에 공항에서 어떤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해서 뭐 한국을 중국에서 오는 거를 막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을 때 어떤 방식을 하고 있었냐 현재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발열 체크를 해서 여기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검사를 격리를 시켰습니다. 이런 정책은 유증상자만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만 의존했으면 방역상 큰 구멍이 생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무증상자 뿐만이고 무증상자까지 역학조사에 부인 사람은 모집함으로써 이런 모델의 효과가 현재까지 상당히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당연히 잘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보면 2차원 말을 시작해서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는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숫자들은 무증상자가 20%일 경우를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부 자료에서는 무증상자가 50%일 경우도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무증상자가 50%일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환자 수나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는 지역 감염이라고 해서 어디서 감염되는지 경우를 들은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멀리 있다 보니까 제가 시간 그 관리를 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예, 이어서 행정학과 최상옥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옥 교수님은 그 인사 조직 및 제도, 과학 기술, 재난 및 위기 관리,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신 행정학자이십니다. 발제할 제목은 뉴노멀 코로나 시대 국가와 정부의 역할, 신공공성 애자일 보장 국가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정학과 최상욱입니다. 제가 이 발제를 이제 그 요청 받았을 때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이제 상황이 도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주문을 받았는데 사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그 지금까지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이제 행정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고 또 행정의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 환경과 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그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러한 행정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가 우리 행정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큰 주제이기도 하고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제목을 보면 그 아마 우리 오디언스들이 이제 행정학자가 아닌 경우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생소한 단어들이 꽤 있습니다. 신공공성 또는 애자오 또 뭐 보장 국가. 여기 이제 정치학자도 계신데 보장 국가가 뭔지 또 이런 것들도 관심이 있으실 테고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좀 평범한 좀 쉽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뉴 노멀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경제학자들이 저성장 저소비 저물가 뭐 이런 정도가 많은 데 있어서 과거와 다른 형태의 경제 현상을 우리가 이제 경제 현상을 이제 뉴노멀 얘기하는데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이 이와 유사한 그 뉴노멀의 한 단어이자 현상이다. 그것이 꼭 경제 현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 현상으로서의 뉴노멀의 하나의 요소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제한 제목도 보면 뉴노멀 코로나 시대라는 것 자체는 기존의 뉴노멀이 경제 현상이나 이런 게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뉴노멀의 하나의 요소로서 코로나를 저는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뉴노멀에 코로나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뉴노멀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이제 위험이나 위험 리스크. 그러니까 저성장, 저소비, 또 저물가 이것은 결국은 리스크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한 다른 축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로봇,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무인자동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대변되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발전이 이러한 저성장과 연결됐을 때 불가피하게 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양극화 현상입니다. 그리고 양극화 현상은 사회적 약자를 배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런 기존의 뉴노멀과 제4차 산업이 결합된 상황에서 또다시 코로나라는 상황이 겹치게 되면 여러 가지 초위험 사회에 저는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고위험이 아니라 초고위험, 전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웠고 또 예측할 수도 없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 우리가 행정학에서 또 정부의 역할은 크게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봅니다. 문제 해결을 과연 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러한 초위험의 어떤 코로나의 그 뉴노멀 상황을 정부가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아마 우리 행정학자들 가지고 있는 큰 핵심 과제이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마도 이 심포지엄에 있어서 저희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뉴노멀에 코로나가 들어갔을 때 그렇다면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공공성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통칭해서 얘기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공공성의 정의를 굉장히 다양하게 하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보편적 이익을 위해서 공평하게 함께하는 것, 뭐 이 정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공공성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수의 사람들의 보편적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데 공평하게 하자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게 기존에 우리가 산업화 사회에서는 우리가 예측 가능했고 또 그리고 정부와 시장과 또는 역할이 어느 정도 나눠져 있었고 그리고 정부의 어떤 리소스가 상당히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좀 받쳐줄 수 있는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산업화 시대에 이런 공공성들은 약간의 왜곡이 있었지만 공공성의 회복이라든지 공공성을 조금 침해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치유가 가능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가 시장에 있는 규제를 한다든지 다른 규범을 만들어서 공공성을 회복하고 공공성이 약화된 부분들 보완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본 견지에서의 뉴노멀의 뉴노멀 코로나 시대에는 단순한 공공성의 회복만으로는 이런 것들 치유될 수 없다. 문제에게 근본적으로 다가갈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신공공성의 개념을 새로 재정립해야 되고 행정학이 이론을 재정립해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리디자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공공성 개념을 뛰어넘는 신공공성의 개념으로 저희는 주장을 하고 싶고 그것에 대한 기초를 저희가 다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뉴노멀 시대의 공공가치의 핵심 내용이 공공성의 회복으로는 불가능하고 새롭게 공공가치를 세우는 즉 신공공성을 선언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공공성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 글도 쓴 것이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기존의 기계적인 도구적인 그런 효율성 개념에서 인본적 보장성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본적 보장성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정부가 적정 수준의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런티를 해줘야 됩니다. 선택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을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제공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의 양과 질을 정부가 적정 수준을 발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공공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부족하다면 민간재원을 활용해서라도 종국적으로 국가가 서비스의 양과 질까지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기존의 효율성 개념, 저희가 얘기하는 건데 기계적이고 도구적인 효율성 개념에서 인간 본위의 가치를 보장해 주는 그러한 보장성의 개념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국정가치, 공공가치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뀌지 않는 한 공공성의 회복만으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의 신공공성을 저희들은 선언하고 싶고 주장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과 방법론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 운영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충분히 예견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SR 보장국가라는 개념을 통해서 신공공성의 하위 요소의 공공가치 어떻게 관찰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노멀 코로나 시대에서의 바람직한 국가상이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사 저널이나 칼럼니스트를 쓴 내용들 좀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정부가 잘 대처해야 된다. 시민과 공공부분 같이 협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는 알아야 된다. 많은 협조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백화점식 처방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시사 저널 풀건에서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국가가
정부와 국가의 역할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행정안에서 얘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은 적시성과 실천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는 단순하게 어떤 철학적 개념을 갖고도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운영 방식 그리고 절차 속도 그리고 시민들의 역할이 잘 어우러져야만이 이것이 문제 해결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그래서 뉴노멀 코로나 시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애자일 보장 국가란 다소 생소한 개념을 가지고 국가가 어떠한 핵심 가치와 운영 원리 그리고 시민의 역할을 정의 내릴 것인지에 대한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애자일 개념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거는 경영학계에서 소프트웨어 사이드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기존에 이제 규모 경제에 입각해서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는 현상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굉장히 소규모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유연하고 또 신축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생산성을 제고하는 개념인데 이것이 정확히 행정학계에서도 얘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학계에서 얘기되고 있는 기존의 레드테이프 굉장히 부처 이기주의라든지 또 무사 안일주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대비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 내에서의 SRT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국내에서도 부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Agile Government Project 통해서 정부가 시민의 수요나 대응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운영관리 체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중앙정부도 개별 부처가 아니라 국가 전체 단위로 현장에서 필요한 이러한 시민의 요구를 기존의 절차 또는 협의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현장에서 문제를 즉시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SRT 개념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도입될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비즈니스 개념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국정 전체의 스피드, 민첩성, 기밀성을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신공급성 애자일 보장국가에서 핵심 가치는 인본적 보장성 플러스 저는 과감한 민첩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애자일 보장국가에서 핵심적으로 관통되어야 될 공공가치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학자들도 민첩성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의 공공가치를 부여받고 있는지는 많은 논의가 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뉴노모 코로나 시대에서의 핵심 공공가치는 저는 민첩성, SRT 개념이 반드시 핵심적인 가치로 올라와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애자일 보장국가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보장책임이라는 개념을 저희는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장책임은 독일의 공포파크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존의 공공부분에서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을 민간 부분에서 대리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민간 부분에서 공공서비스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서비스의 양과 질, 그 다음에 관리 감독 체계를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민간 부분이 아니고 철저하게 종국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장 책임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부는 개별적인 그런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해 낸다는 의미에서의 책임성은 개별적 책임성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장 책임은 제가 뒤에 말씀드릴 수 있지만 공유된 책임성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공유된 것 자체가 유리성을 담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장 책임 자체는 정부와 민간이 공유된 책임성의 토대하에 유리성을 가지고 정부가 종국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담보해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보장 책임이 이 애자일 보장 국가에서의 정부의 역할이 어디까지를 설정해내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어떤 정부의 기능과 역할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한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한 어느 정도 중요한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간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시민과 역할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기존의 많은 정치학자들이나 또는 행정학자들이 기존의 시민의 역할들을 와치독 역할이나 또는 정부의 정책 과정이나 어떤 정부 행정 과정에 참여해서 그리고 참여를 통해서 무엇인가 시민의 의도 그리고 의사를 관찰해내는 것으로
저희 입장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신공정성 애자 보장국가에서 시민의 역할은 문제의 진단이나 대안탐색과 집행평가 피드백 모든 것을 함께하는 파트너 개념의 시민의 역할을 저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상황에서는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즉각적인 정책결정 과정과 피드백 그리고 기획 어젠다까지 올라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기존에는 경행정 정책 과정에서는 공공 부분이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단지 보도적인 의미에서 시민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뉴노멀 코로나 시대에서의 시민의 역할은 코어 프로덕션 개념에서 공동 파트너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자 또 객체로서 시민의 역할로 격상해야 되고 시민의 역할은 바로 거기에서 신공공성 애자일 보장국가의 주요한 주체다. 이런 의미에서 시민의 역할을 저는 공동 생산자로서 정부와 동일한 형태의 기능과 권능을 부여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국정운영 원리와 절차 부분에서의 저는 속도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우리 행정의 due process,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의 제도화라든지 또는 절차,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강조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굉장히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 절대적인 과제이고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과 같은 굉장히 시급한 상황에서의 due process 또는 절차의 협상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문제를 상당히 왜곡할 수 있는 상당의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낮게 보는 것이 아니고 과연 현장에서의 그 스피드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데까지의 듀 프로세스가 어떻게 보완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국정 운영 과정에서 저는 행정 서비스 절차와 속도 부분에서 과감하게 중요한 어젠다를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으로서 신공정성 애자일 보장국가에서의 행정 서비스의 절차와 속도는 어느 어젠다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1분 정도만 좀 쓰겠습니다. 신공공성 애자일 보장국가가 구현이 된다면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를 부여받을 것인가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고 학계. 지금 제가 서두에 행정학이 문제해결 학문으로서의 실천 학문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행정의 적실성과 또 실천성 그리고 나아가서 민주성까지 이러한 신공공성 애자일 보장국가가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진단해내고 제공해낼 수 있다,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지금 현재 많은 그 미디어에서 논의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종합할 수 있는 그러한 프레임으로서 또는 이론적 틀로서 저는 신공공성 애자일 보장국가를 과감하게 주장하고 또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세 분의 그 발제를 들어봤습니다. 아, 이제 플로어에서 질의 토의를 받을 텐데요.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드시고 자기의 이름과 분야를 말씀해 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하시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연구소장은 강성진입니다. 두 분께 질문이 갈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경제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국가의 리더, 국가의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 정부의 위기는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정부, 지금 정책이라는 게 정부냐 시민이냐 이걸로 나눴을 때 한국과 대만을 비교하면 어제까지 코로나로 사망한 게 타이완이 7명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면은 중국과 가장 접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보면 대만이 훨씬 더 많이 접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정책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정부의 역할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민단체 아니면 그 민간 부분의 역할이 서로 굉장히 다른데 한국은 이제 오히려 이제 민간 부분에서 굉장히 희생을 많이 하는 케이스고요. 정부보다는요. 그 다음에 반대로 대만은 초기부터 이제 정부가 상당히 국경 봉쇄라든가 이 정책 강력하게 실시했거든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민간이 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 부분에 있어서 위기는 국가 위기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부와 민간 섹터 간의 역할 분담이라 그럴까요? 이 부분이 어느 게 적절한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의 민간의 희생이라는 건 결국은 정보망에 의한 일종의 그 현대판 공산주의라고 나올 정도로 강력한 그 정보 체계에 의한 그 장점도 있었지만 오히려 단점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두 분께서는 이 정부의 리더십과 민간 부분의 어떤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대만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그거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홍규 교수님부터 먼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그 발제를 하면서 이미 말씀을 최상욱 교수님 괜찮으세요? 원래? 네, 괜찮으세요? 네. 그 발제를 하면서 제가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초기에 한국 정부는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통제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방역 전문가들과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국 정부의 입장은 아마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확진자 수의 증가, 희생자 수의 증가를 그다지 염두에 주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지 않고 오히려 그 외에 경제, 정치, 국방, 안보 이러한 영역에 더 비중을 뒀기 때문에 한국의 정책이 나왔고 실제 그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감소하고 어느 정도 통제가 된 상황까지 도달을 했었고 그리고 그것을 방역의 성공이라고 봤고 정책의 성공이라고 봤는데 그것은 분명히 대만과 차이가 있죠. 따라서 일정 부분의 민간 영역에 있어서의 희생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감소하면서 진행을 하지 않았나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최상욱 교수님. 네. 마이크가 저는 이제 제 관심은 이제 구체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나 또는 이 현재 코로나 상황의 어떤 판단은 저는 조금 유보하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우리 방역 당국에서 하고 있는 어떤 이제 뭐 트리트먼트라고 보죠. 하고 대만과의 관계를 저는 비교를 한다면 저는 그것이 정부 규제가 어디까지 들어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정부 규제가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용인을 내고 있느냐로 저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아마 이제 방역사에 대해서 인프라나 그런 걸로 이제 판단이 되고 그 방역 부분에서 인프라는 제가 논외로 하고 정부 규제가 저는 이제 지금 과연 대만과 우리가 직접 규제로 들어갔을 때의 강도는 제가 볼 때는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대만은 잘 뭐 스터디 안 된 상황이지만 민간 부분에서 그 수용성 여부가 정부로서는 굉장히 프레셔로 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규제의 그 강도를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이냐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오늘 상황도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계에서 한쪽에서는 교과 과정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강해야 된다라는 이제 어떤 압력이 있는 거고 한쪽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여전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이제 팽배할 텐데 결국은 정부가 규제를 할 때의 논거 판단 논거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수준, 그 용인되는 수준으로 저는 결정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코프로덕션 개념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대만이 그런 개념으로서 지금의 결과가 낫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낫다라고 판단 내릴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대만이 그렇지 않고 정부가 주도를 해서 지속적 그런 거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지속 가능성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규제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제 용어로 이제 그렇게 썼는데요. 그 규제된 자율 규제라는 개념을 쓰고 싶습니다.
규제된 자율규제, 즉 민간 부분에서의 자율적인 규제는 굉장히 용인의 주되,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거나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에 정부가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저는 우리가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도와주면 저는 오히려 한국이 더 대만보다도 더 실질적으로 정부 규제 효과성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답변이 좀 모호하긴 한데요. 제가 대만 스타트업 안 된 상황에서 좀 제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이신화 교수님.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정치외교학과 평화민주주의연구소 소장하고 있는 이신화라고 합니다. 세 분 발표 잘 들었고요. 저도 간략하게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우리 정경대학의 네 개 다른 학과의 교수님들이 소위 말하는 학제간 접근을 이제 하기로 했었었는데요. 그 우리 박상수 교수님이랑 김범수 교수님한테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건경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데이터를 써서 논문을 쓰신 걸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이터를 배경으로 하여서 어떠한 효과를 내고 우리 정경대학이 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박홍규 교수님 아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분의 리더십이라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지난 문재인 행정부의 문제가 경제정책, 외교정책, 인사정책으로 이미 있었었던 부분에 혹시 코로나 블랙홀에 그런 게 다 들어간 다음에 K-방역이라는 성공이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잊고 있는 건데, 이 신기루가 잠깐 없어지고 나서서 더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건가, 이제 그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하셨는데, 북한의 핵위기는 여전히 더 위험하고 경제는 여전히 나쁜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리더가 해야 될 가장 큰 우선 프라이어리티 분담 뭐여야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는 아까 소프트웨어 얘기를 하시면서 인문 가치가 이제 살아있는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인문 가치라는 얘기를 우리 대통령이 할 만큼 우리가 여유로운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문 가치라는 부분이 어떤 담론을 만들어야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동력을 만들 수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 교수님 뉴노멀 중에서도 초고위험이라는 거 저는 아주 동의를 하는데, 저희 소장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 얘기를 하려고 이 세션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코로나 이후를 얘기하면 이미 늦을 것 같아요. 코로나 와중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 초고위험 상황을 조금이라도 거버넌스로 이렇게 좀 제어할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선생님 먼저 하시고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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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간단하고 말씀드릴 제가 네. 먼저 답변 드릴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김범수 교수님 답변해 주세요. 네, 뭐 그 질문하신 거랑 질문하신 내용에 가장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사실 저희가 많은 지난주 사이언스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에서 정책을 어떻게 취할 것이 좋을 것인지, 이걸 그냥 중앙보고 싶기도 하지 말고 랜덤화이즈 컨트롤 트라이어를 좀 이용해서 그 정확하게 판단을 한 다음에 하는 게 좋다, 이런 뭐 약간 이상적인 논문이 사이언스에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 것도 그렇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하려고 그러는 것이,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고 나면 그 청할 수 있는 것이 훨씬 압적 사실의 근거가 될까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신화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그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그 잠복된 한국의 문제가 결국은
언젠가 다시 금방 나올 것이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리더가 어떤 역할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한 1분 동안에 허명혜 선생님이 1분 하라고 그래서 그때 네. 쫘쫘쫘쫙 하고서 이렇게 다 해버렸었는데 다시 1분 하세요. 다시 1분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예, 사실은 저도 이제 아까 다시 한번 그러면 그 부분 한 1분 정도 더 소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5 총선과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4.15 총선에서 한쪽으로 쏠림 180석의 거대 야당을 줬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국민이 무엇을 선택하는가? 국민의 지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보수 야당의 쇄신과 재건을 명령했고 그리고 진보 여당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줬다. 이미 전반 3년에 실정을 했지만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줬다. 자,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역할이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싸우지 말고 협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수적인 압도적인 수를 가지고서 만약에 요즘에 얘기 나오고 있죠. 뭐 상임위를 전부 다 뭐 민주당이 갖겠다. 이런 얘기하면은 이거는 뭐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오히려 거대 여당일수록 상임위원장의 자리를 야당에게 많이 양보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일 관계의 문제, 뭐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라든지 윤미향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결국 일본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대립의 각을 높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해의 길을 모색해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중요하죠.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신냉정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러려면은 한국은 사실 굉장히 선택을 강요받죠. 자 그런 강요받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균형 잡힌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국내 통합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했듯이 인문가치가 살아있는 국가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한 1분 정도 소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연 인문가치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가 대한민국에 라는 그런 질문이신데 제가 원래 인문가치라는 말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근대 국가 또는 근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영역에 있어서 산업화 그리고 정치 영역에 있어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숙한 공동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경제 발전하고 정치 민주화하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인문가치라고 보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한다면 인문가치가 살아있는 국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 기반, 정치, 중간 그리고 최고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우리가 산업화하는데 1, 20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시간의 세월이 걸렸어요. 민주화하는데도 몇십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저는 인문가치의 영역도 하루아침에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기간의 저희들의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대한민국은 아직은 저는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문가치가 살아있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기도 단기간에 바로 내일 아침에 내달에 내년에 그렇게 도달할 수 발생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많은 요소들이 위기가 발생하려고 하면 위기가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더 많은 것들인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장시간에 걸친 인문가치를 살려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 통치자가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인문가치를 실현해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이라도 오늘 있었던 여야 대표들과의 회의 기간 속에 문 대통령의 인문적 가치가 빛나는 그런 회의가 됐었으면은 아마도 장시간에 걸치는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에 위하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좀 짧게. 네, 그 짧게요. 네. 초고위험을 어떻게 핸들링하느냐 부분인데요. 저는 그냥 한 세 가지 단어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우리 국민들이나 또는 아마 뭐 글로벌 사이드로 봤을 때 그 세계 시민들도 이 상황은 인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하다가 스마트하더라 이 상황은
대처하기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행정 사이드에서 행정 규범을 지금 저희가 보면 거의 무너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국경을 봉쇄한다든지 또는 뭐 환자를 격리하는데 그 인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부분들이 좀 국제적으로 좀 행정 규범을 좀 만들어서 적어도 WHO가 다시 그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권고도 하고 뭐 그런 방식 하나하고, 마지막은 현재 이 코로나 그 국제적인 그런 방역 대책에 관한 부분들은 WHO가 그 기능과 권능을 이제 상실했기 때문에 빨리 국제 협력과 관련돼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가동을 시켜서 실질적인 보건 의료 사이드의 국제 협력 거버넌스를 복원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것도 상당히 권위가 실추됐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투명하게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 아마 패착이 아닐까. 그래서 세 가지의 그런 거버넌스의 치유책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플로어에서 또 질문이 있겠지만, 그 유튜브 공간에서 질문자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 질문을 좀 받고요. 또 마무리할 발제자들께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디 업타운 펑크님이 김범수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SEIR 모델에서 사회적 특성은 어떤 변수로 구성되는지, 그 변수들 중에 정부, 기업, 개인 등 각 주체들의 조직화된, 계획된 노력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방역 방식 외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김범수 교수님 또는 박상수 교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좀 SEIR 모델에서 조금 그 구체적으로 알고 싶 하십니다. 네. 제가 이거 답변드릴까요? 네, 말씀하시죠. 아, 네네. 네. 박상수 교수님이 근데 마이크 잡으시려고 나오셨어요. 네네네네네네. 아, 네. 이거 네. 그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그 경제학과 박상수라고 합니다. SEIR 모델에서 이게 이제 굉장히 취약돼 있는 모델이어가지고 사람들의 행위 디테일을 잡아내기는 좀 어렵고요. 어떤 부분이 그 사회 그 폴리스 매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냐면, 일단은 그 K라고 하는 파라메터가 있는데, 이게 사람들의 얼마나 많은 컨택을 하느냐 하는 그 파라메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셜 디스턴싱 같은 걸 하게 되면은 K의 값이 아마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에 따라서 K의 값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정책 지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형적인 SEI 모델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그 모델, 디벨롭하고 있는 모델에서는, 스프레드를 시키지 못하도록 쿼런틴을 시키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서 이 사람들을 쿼런틴을 시켜가지고 그 질병을 스프레드 못 시키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파라미터를 모형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계속 그 더 디벨롭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엠티브 쿼런틴 스테이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스테이지와 관련된 파라미터도 모형에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주 이제 그 마무리 단계에 가겠습니다. 각 발제자께 1분씩 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는 그 발표자들 사이에서도 또 토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저의 마지막은 최상욱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욱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신공공성이라는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세 가지가 있어요. 인본성, 보장성, 민첩성.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뭘 느꼈냐면은,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을 국가가 제공한다. 게다가 필요한 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한다. 그거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막스가 떠올랐습니다. 막스가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국가가 제공한다. 자, 이 문제는 무슨 말이냐면은, 마지막에 또 시민의 역할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민이 주체가 된다.
프롤레타리아가 주체가 되는 세상을 열겠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들 위한 필요성을 국가가 제공해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신공공성이라는 개념에 저는 막스의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러면 저는 평상시에 저는 최상욱 교수님이 자유주의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자이신 우리 최상욱 교수님께서 이러한 사상적 전향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서 코로나 시대의 문제를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그 박 교수님이 역시 그 유머가 있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신공공성에서 아까 조금 박 교수님 조금 미스한 부분은 아닐 테고 잘 못 들었을 수 있을 텐데, 공공 서비스의 양과 질을 적정 수준에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서비스의 양과 질을 최종적으로 보증한다는 거거든요. 보증을 이제 개런티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모든 걸 공공 부분이 부담할 수 없으니까 민간 부분의 자원과 그 리소스를 동원해서 함께 이제 제공하자고 노력하는 의미인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막스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시민의 역할도 시민이 정부와 함께, 여기서 코프로덕션 개념은 그런 얘기거든요. 시민이 주체가 된다는 얘기는 주체이자 객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공공성 개념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가치에 입각한 그런 이제 가치다. 뭐 이런 얘기, 어떤 특정 계급이나 또 이런 것을 베이스로 깐 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마무리 말씀을 동시에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오늘 좀 생소한 단어들을 나열한 거거든요. 사실 뭐 뉴 노멀, 코로나 시대 국가 정부 역할을 신공공성 애자일 보장 국가라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나아갈 방향까지를 조금 주저없이 말씀드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까지 많은 나오는 말씀들을 종합해서 핵심 가치부터 정부의 역할, 기능, 규제, 그 다음에 국정운영 원리, 절차, 속도, 그 다음에 서비스의 제공 주체, 이렇게까지 좀 국정 전반에 관해서 얘기될 수 있는 틀을 조금 이런 교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또 공론화를 통해서 좀 세련되게 이론화하는 것이 오늘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고, 혹시 오늘 이렇게 제한된 공간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다음 기회에도 이런 것들 좀 확장해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은 정제되고 체계화된, 종합화된 그 틀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게 저희 행정학과 우리 선생님들의 공통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마무리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범수 교수님 조금 쓰시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이 100년 전에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에 유행한 적이 있는데요. 100년 만에 다가온 인류 전체의 전체적인 위기라고 생각하고요. 이 위기를 극복 못하진 않겠지만 상당히 큰 위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위기가 더 크게 다가올 것이냐 하면 저희가 방심하게 되는 순간에 더 크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 뉴스에서 미국은 완전히 이제 공세를 풀고 경제로 돌아갔다고,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켜보시면 우리 모델에 따르면 미국의 환자 수는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지금 상당히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무증상 감염자를 통제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 환자 수가 완전히 통제할 상황으로 가긴 어렵습니다. 근데 뭐 다 같이 노력해서 코로나가 극복되는 날이 곧 이를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6시에 마치려고 계획을 했고 지금 조금 지났습니다. 이 위기의 시절이 왔는데, 이게 그 학문 연구자들에게는 새로운 어떤 그 도전의 도전감을 부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구
준 교수님 뭐 안내 말씀 있으시면 네 그러면 이것으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